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올해 스타들의 시상식 레드카펫 패션 트렌드는 어떨지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매년 화려하게 치러지는 시상식, 그중 가장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스타들의 다양한 의상인데요. 올해에는 스타들이 어떤 패션을 준비했을지 연예인 사이드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레드카펫 패션 하면 여배우들의 화려한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동안 파격적인 드레스로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노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파격적인 노출로 화제를 모아온 그동안과는 달리 올해에는 긴 드레스를 주로 선택해 여성미를 강조한 의상이 돋보였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모습의 여배우들과 달리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배우를 뽑는 시상식에서는 다소 차분한 모습의 여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특히 이날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김규리 씨의 반전 드레스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KBS 아침 뉴스 타임 연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조용히 얌전하게 입고 왔고요. 또 너무 얌전하게만 입고 오면 지루할까 봐 잠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차분한 의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귀태까지 신경 썼다는 김규리 씨. 야, 정말 제대로 반전 패션을 선보였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날 김규리 씨 외에도 이목을 집중시킨 여배우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천우희 씨인데요. 천우희 씨는 영화 한공주를 통해 이날 여우주연상을 받는 영광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상에 걸맞게 정말 좋은 배우,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한 의상으로 단정한 매력을 보여준 천우희 씨. 연예인 사이드에서 직접 만나봤는데요. 오늘 의상 컨셉 좀 설명해 주시죠. 화려하지 않고 정말 단정하게 블랙 수트를 입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다 뿐인가요? 최고의 상을 받은 오늘의 주인공답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규리, 천우희 씨에 이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조여정 씨는 블랙 원피스에 반전되는 흰 색상의 포인트를 준 깔끔한 스타일을 선보였죠. 이렇게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여배우들이 차분한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들. 가요계 스타들을 빼놓고 시상식 의상을 얘기할 순 없겠죠. 최근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 달링을 통해 귀여운 매력을 보여준 걸스데이는 이제까지 보여준 상큼한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의 의상을 선택했는데요. 걸스데이의 의상에 대적할 여신들 에이핑크에 이어서 앞선 두 걸그룹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분들, 걸그룹 시스타는 독특한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의상 컨셉은요, 핑크 앤 그레이를 적절하게 섞은 컨셉입니다. 발랄하고 귀여운 컨셉으로 진지를 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 이 세 걸그룹 중 최고의 의상으로 자리를 빛낸 분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예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블랙과 화이트를 적절하게 조화를 하셔서 예전에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에서는 벗어나서 여성스럽고 성숙한 이미지의 의상을 선택하셨던 것 같으세요. 이날은 여자 스타들뿐만 아니라 남자 스타들도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스타는 블락비가 가장 옷을 잘 입으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실력파 보이그룹 블락비입니다. 블락비가 최고의 의상을 선택한 그룹이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체적인 그룹의 느낌이 정말 잘 어우러진 것 같으세요. 그중에서도 개인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트한 느낌이나 실루엣 라인 또는 패턴식의 여러 식의 다른 점을 주셔서 그룹이지만 뭔가 잘 어울리면서도 뭔가 개성을 확실히 살린 그런 패턴의 스타일을 해주신 것 같으시고요. 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앞으로 치러질 많은 시상식에서 더 멋진 의상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가요계 스타들의 각양각색 레드카펫 패션.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미리 만나본 스타들의 다양한 시상식 패션 어떠셨나요? 앞으로 더욱 화려해질 스타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사이드 한상원이었습니다.